잠복기 감염이라는 것은 환자가 병이 들어왔을 때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애니제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나온 결과 사진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환자가 중국인입니다. 중국인이 이 첫 번째 환자 1이라고 되어 있는 환자와 회의에서 만났습니다. 회의에서 만난 요 기간인데 그리고 이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. 그러니까 이때는 증상이 없는데 이때 증상이 없을 때 1번, 2번 환자와 만났고요. 그런데 1번 환자도 증상이 전혀 없었죠. 없는 기간에 3번, 4번 환자와 만났다는 표시입니다. 만났는데 중국에 돌아간 후에 이 중국분이 확진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가 잠복기였던 거죠. 증상이 나타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. 독일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만 열이 나고 증상이 났다가 좋아졌고 27일 날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이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. 이분은 증상이 없는데 연락을 받아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고 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분과 접촉했던 3번, 4번도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. 그러니까 이 1번 환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3번, 4번을 감염을 시켰고 또 1번의 그 원래 환자인 중국분도 증상이 없을 때 1번, 2번을 감염을 시킨 겁니다.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보시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켰고 증상이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증상이 없다는 건 환자가 인지를 못했을 경우도 증상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가벼운 뭐 감기 증상을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 염려가 있긴 있는 거네요. 네, 그러니까. 아직 국내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없어서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대부분 우리가 추적을 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전수조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증상이 나오기 전에도 그게 보균자라면은 그 검사를 하면 나오긴 나오는 거죠? 아, 그렇죠. 예. 왜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아산이나 진천에 지금 그 격리 수용이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분들은 지금 음성으로 판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. 네. 글쎄, 그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없는 걸로 판명이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고 또 하나가 고 지역민들은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럼 걱정이 없으신 건지. 네, 우선은 그 진천이나 아산에 격리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미 검사를 하셨습니다. 네. 검사를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경우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. 네.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 자체가 딱 완전 격리되어 있는 분이 되고 그게 공기 중에 떠다녀서 그 먼 데까지 떠다닐 수가 없죠. 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격리 생활을 풀 때는 완전히 검사를 해서 음성이 확인된 다음에 2주간의 격리를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색하고 또 거기서 퍼져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검색어를 한번 가지고